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고지 드렸습니다. 새로운 또 실전 투자대회 오늘 첫날 일단 방금 개시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회 또 성공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 계시니까 잘 치러내도록 3개월 동안의 기간입니다.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 포지션 들어갔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회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뭐 대동소이하니까요. 일단 첫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되니까 오늘은 욕심 부리지 않고 가볍게 한번 트레이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현재 미국 다우 선물도 1.37%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도 1%대 상승 중입니다. 강하게 올라갔다 밀린 것은 좋지 않으나 미국 시장 양호하게 간다면 추가로 혼자 빠지기보다는요. 반등 가능한 구간이니까 한번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0.27 여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를 목표치로 일단 가져갑니다. 반등 시첫 번째 목표치입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일단 첫 번째 매매, 대회 첫 번째 매매 일단 플러스로 진행합니다. 플러스가 중요하거든요. 그죠? 여기가 선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일단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확인했는데요. 자, 잘 갑니다. 취소. 취소 확인. 여기가 220달러고 지금 청산하고 여기가 더 늘어나면 맞겠죠. 자, 욕심 안 부립니다. 일단 주문 접수 완료. 정정 확인. 늘어난 게 맞네요. 현재 460달러. 자, 첫 번째 트레이딩에서 원활하게 가고 있습니다. 욕심 없어요. 오늘 적당히 하고 첫째 날 분위기 좋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이 돌아서거든요. 이름가하고 다 연계돼요. 보이시죠? 완벽하게 연동은 안 됩니다만 한 70% 이상은 연동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이 간다 해서 오일이라든지 골드가 같이 가진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연동이 많이 돼요. 특이사항 없으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매매할 때 주의가 필요한 부분 중에도 하나예요. 나스닥 다우 가는데 오일은 왜 안 갈까?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좀 둬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70% 정도는 연동되더라. 와우, 강하게 올라갑니다. 일단 매스 퍼펙트. 자, 한 1000달러 정도 수익 나면 뭐 그만하고 싶은 생각 있어요. 지금 현재 한 800달러 정도 수익입니다. 20일 전권입니다. 5분봉이에요. 5분봉. 자, 오늘은 새로운 HTS 그리고 새로운 실전 투자대 유진 투자 선물 실전 투자대입니다. 오늘은 몸풀기 정도로 가볍게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취소 확인. 자, 680달러 수익입니다. 내려오면 27달러가 여기 지지에서 무너졌다가 다시 뚫고 올라오면 여기가 지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추가 매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 청산. 660달러 수익입니다. 일단 출발상은 순조롭게 660달러 수익으로 진행 중입니다. 조금 아쉽긴 하네요. 완전 저점 매수인데, 그죠? 근데 아쉬워하면 안 돼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튕겨 내려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그게 기본이거든요. 사실은 여기가 지지인데 무너지면요, 여기서 튕겨 내려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뚫어버렸습니다. 강하다 이거죠, 반등이. 그럼 여기 눌려주면 다시 매수 들어갈 겁니다.
세팅한 동안 올라가고 있네요. 상관없습니다. 자,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릴 겁니다. 자, 미국 시장 잘 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 60일 돌파하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호. 주문 접수 완료. 체결 사운드가 참 방정스럽군요. 자, 일단 20일 돌파 강하게 하는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따라 들어갔는데요. 처지더라도 추가 매수하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상승 추세 돌려내고 있습니다. 30분 봉에 강한 양봉 시연하고 있고요. 자, 1분 봉에서도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는 상황입니다. 일단 배팅합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그 다음은요, 여기 또 전고점, 여기 40.57을 목표로 갑니다. 그것 뚫으면요 40.75. 주문 접수 완료.
자, 한 가지 매매 팁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저항권에 적당히 지금 세 계약 들어갔는데 뭐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대놓는 거 별 무리 없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왜냐면 갖다 픽 이렇게 치고 내려오니까요. 괜히 못 던지면 그렇습니다. 하나 먼저 던졌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봅니다. 하나 빼고. 자, 730달러, 150달러, 지금 900달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익. 자, 오늘 첫날인데 상당히 스타트가 좋아요. 이렇게 되면 자, 그죠? 뭐든지 출발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죠? 주문 접수 완료. 자, 800달러. 근데 옆에 수수료 빼야 됩니다. 일단 나중에 마무리할 때 그거 확실한 수익은 말씀드리고, 일단 수수료 포함되어 있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죠. 주문 접수 완료. 정정 확인. 시원찮음 끊는 게 상책입니다. 아, 올라가네요. 상관없어요.
주문 접수 완료. 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저항 그대로 갖다 내려오죠. 이 지지와 저항 상당히 큰 시장일수록 확률이 높아요. 미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57. 주문 접수 완료. 적당히 제가 위에 50 정도 끊어 먹었거든요. 40.44, 6틱 세이브입니다. 챙겨 먹고, 그죠? 조금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한번 슬쩍슬쩍 들어가 봅니다. 1분봉에서도 2평선 다 돌려내는 상황이거든요. 밑으로 처지지만 않으면 양호합니다. 조금 처져도 밑에 받치고 있는 2평선들 있어요. 미국 상황도 일단 양호하게 진행 중이니까 다우존스 선물 1.87% 강하게 갑니다. 나스닥 선물도 1.42%. 닥터게인은 주식시장에서 인버스 다 매도하고 현금 보유 비중 없이 풀베팅 들어갔다. 재상상하죠. 흔들림이 있긴 있네요. 주문 접수 완료. 취소 확인. 취소 확인. 이 기능이군요. 기능을 이렇게 놔야 되니까요.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취소 확인.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자, 여기 1분봉에 보면 한 50, 여기가 볼린저 밴드 좀 틀어막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갔다 좀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챙겨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걸어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취소 확인. 주문 접수 완료. 자, 다시 반등 신호 나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자, 계약수가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욕심 안 부리고 챙겨 나온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800달러. 취소 확인. 왜 빨리빨리 끊는가 하면요, 목표가 오늘 한 1000달러 정도입니다. 첫날이고 무리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분위기 좋게 가려면 그냥 청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전 달러가 됐는데 수수료 좀 모실라요. 952달러 수익입니다. 수수료 빼면요. 야, 이거를 그것 때문에 제가 매매를 계속 해야 되느냐.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취소 확인.
아무래도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못 지키고 여기 자꾸 흔들려요. 그죠? 취소 확인. 주문 접수 완료. 말이 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원래 뭐 채워야지 이런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빠집니다. 근데 빠져요. 주문 접수. 자, 목표 1000달러 넘어섰습니다. 이제 청산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승 배팅하다가 갑자기 하락 배팅했는데 빠지죠? 그죠? 우연 아니다 생각합니다. 닥터K가 이 차트만 20년 넘게 봤습니다. 기준이 있고 어느정도 그죠? 바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감각도 상당히 중요하다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변동성 큰데 크게 빠졌다 크게 올라갔다 다시 올라오고 27이 여기 27이 지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청산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외 선물 실전 투자 대회 두 번째 대회 첫날인데요. 1120달러 수익 내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다시 또 시도하는 매매에서 양호한 흐름으로 손절 없이 마무리 잘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닥터K였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는다. 아침 8시 50분 생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Thank you very much.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